그다음에 다진 마늘은 빠질 수가 없겠죠. 예. 6큰술 넣어주세요. 네. 그다음에 다진 생강이에요. 2큰술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들어갈 게 없어요. 네? 그냥 섞어주시면 끝. 그냥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래. 그냥 끝이에요 이게.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네.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. 하하. 근데 어쨌거나 만능자가 붙는데. 네. 그 뭐 맛의 한수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오고 이긴 있습니까? 아 진짜 이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네. 저도 항상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저 사람인데요. 네. 제가 얘를 만들어 보니까 정말 딱 2%가 부족해요. 걔를 찾고 찾다가 제가 찾아냈습니다. 자 여기서! 자 여기서! 깔끔한 맛의 만능 찜 양념 맛의 한수를 공개하겠습니다. 그 2%는 무엇일까요? 뭐지? 깔끔한 맛의 만능 찜 양념 맛의 한수 겨자를 넣어라. 어머, 겨자? 겨자? 겨자예요. 겨자를 넣어요? 그럼요. 겨자 하나로 이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? 완전히 달라집니다. 각종 재료에 따라서 재료가 쓴맛이 날 수가 있어요. 네. 얘가 들어가면 쓴맛이 안 나요. 약간 텁텁함을 없애주겠네요. 완전히 없어져요. 그러면서도 매운맛은 깔끔하게 몰려주고. 아니 임장이 왜 전에 그 김치찜에는 고추냉이를 넣어서 좀 깔끔하고 김치도 좀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네. 저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. 예. 근데 겨자를 넣으면 또 맛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. 그렇지만 따라 해봐야죠. 네. 네. 겨자 얼마나 들어가요? 4큰술이에요. 4큰술? 네. 겨자는 건강에 굉장히 필요한 맛입니다, 조맛이. 따뜻하면서 굉장히 매운맛을 갖고 있어요. 네. 매운맛이라는 것은 늘 면역을 올려주면서 겨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냉기를 없애가지고 폐가 갖고 있는 기침, 가래 이런 것들을 기관지 이런 걸 굉장히 좋게 해주는 약이상 효과가 있고요. 그래서 겨자는 고유의 향이 있어요. 이 향이 기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비장하고 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소화흡수 배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봄에 우리가 먹기 좋은 딱 음식이기 때문에 겨자 있는 거는 아주 좋은 임장이 우연히 찾은 것 치고는 참 잘 찾았네, 겨자. 아니, 제가 낙지할 때도 한번 알려드렸잖아요, 제가. 예. 예전에 제가 낙지볶음 할 때도 제가 한번 이 겨자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. 네. 우연 아닙니다. 예. 우연이 아니죠. 예. 네.